안녕하십니까.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과거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늘 찬밥심세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 10개 구분 지역 중 인기 있는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인천 토박이 시민들에게만 주요 관심일 뿐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에게는 그저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기존 도심만으로는 도시 확장의 한계를 느꼈던 인천광역시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합니다. 바로 인천광역시의 세계 신도시인 송도, 청라, 영종 국제도시의 건설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의 국제도시들도 오랜 기간 동안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저 수도권의 신도시 중 하나로 취급받을 뿐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구도심은 아예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인천광역시의 위상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세계 신도시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고 구도심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시세 상승을 경험합니다. 인천광역시 역사상 최초의 전국 1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주요 지역에 몰려있던 수요를 인천광역시가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전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선순환 효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는 아직 외지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안정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어떻게 인천 부동산을 활용해야 할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실제 10여 년 전에 인천광역시는 투자 광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 국제도시들의 개발 초기 때입니다. 아울러 검단 신도시라는 개발 호재도 있었고 구도심 정비사업 이슈가 연일 화제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는 모두 꺼져버리고 오랜 기간 또다시 인천광역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2021년 인천광역시 부동산의 부각은 10여 년 전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또 다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와는 다른 조건입니다. 인천광역시의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부동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부동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인천광역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인천의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는 서울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입주 물량은 서울보다 무려 2배가 더 많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천광역시는 또 한동안 어려운 시장을 겪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입주 물량에 따른 충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만의 시장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시장으로 그리고 경기도의 시장으로 본다면 인천광역시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이제 인천광역시만의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와 같은 생활권이고 경기도와 함께 생각해야 할 지역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메인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한정된 수요를 넘어 광역화, 세계화되고 있는 수요층이 생활할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 어느 지역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까요?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은 바로 연수구입니다. 송도 국제도시 하나로 인천광역시 수요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송도 국제도시의 시세는 평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송도는 이미 인천광역시의 수요를 넘어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위는 서울과 가장 가까우면서 일자리도 많고 교통도 편리하고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평구입니다. 부평구에서는 7호선 라인이 대장입니다. 지금도 대장이고 향후에도 대장입니다. 서울특별시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향후 부평구에는 GTX 빈호선도 생기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평균 이상 지역들인 연수구와 부평구는 인천광역시의 자체 수요만으로도 대기 수요가 있습니다. 남동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일자리가 많은 남동구까지 포함됩니다. 연수구, 부평구, 남동구는 상대적으로 입지 내에서 좋은 아파트들은 조정되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구 이하 미추홀구, 중구, 계양구, 동구부터는 수요가 많았다가 공급이 많았다가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입니다. 특히 공급이 많은 서구와 미추홀구 두 개 지역은
더욱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가격이 내리는 아파트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인사이트로 접근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지역 중 기간별로 관심 가질 지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장기는 10년 전후를 의미합니다. 송도, 청라, 영종 3개 신도시는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역입니다. GTX 비노선이 위치한 지역도 지금은 우상향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10년을 보고 단기적 조정이 오면 들어가면 됩니다. 5년 전후인 중기는 입지 좋은 기존 아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새 아파트면 더욱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빠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년 전후인 단기는 변동성이 큰 아파트입니다. 당장은 공급이 없어서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 지역에 입주를 시작하면 가격이 내려갈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주변의 공급을 살펴야 하는 것들이 단기 수요입니다. 각종 분양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구별로 기간별로 나눠서 스스로 정리해 본다면 자신만의 인천 부동산의 미래편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은 빠숑님의 신간인 인천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바탕으로 인천 광역시의 부동산 입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인천 광역시의 각 구별 세부적인 내용이나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커피 쿠폰 이벤트 대신 빠숑님의 신간 10권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